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눈폭탄이 휩쓸고 간 뒤 주요 도로의 제설 작업은 기계 장비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설차들이 드나들기 어려운 골목길은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골목길 제설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폭설이 내린 후 밤낮으로 제설 작업을 했지만 아직도 치워야 할 눈이 곳곳에 많습니다. 이에 중구 공무원들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에도 인터넷을 통한 좌석 예매가 가능해집니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구가 2010년 학교 급식 지원 사업비로 모두 4억 4천여만 원을 책정하고 학교와 시설 30개소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합니다. 지난 4일 눈폭탄이 휩쓸고 간 뒤 주요 도로의 제설 작업은 기계 장비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설차들이 드나들기 어려운 골목길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골목길 제설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고동혁 기자입니다. 제설 장비를 쥔 청소년들이 골목길에 나타났습니다. 밤새 꽁꽁 얼어붙은 골목의 눈을 삽으로 열심히 깨부숩니다. 또 넉가래를 이용해 눈을 밀어내고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냅니다. 방학을 맞아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예정된 이런 교육 일정을 포기하고 눈 치우기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을 할 때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그리고 폐연 수막으로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서 환경정화 활동을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폭설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바꾸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설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요 도로의 눈은 기계 장비를 이용해 어느 정도 치워진 상태. 하지만 골목길이나 인도에 쌓인 눈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당장 치우지 않으면 자칫 보행자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쓸고 닦은 자리는 어느덧 원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가 엄청 오르막길인데 여기 할머니들 많이 사시는데 그분들 미끄러지지 않게 지금 눈 치우고 있고요. 얼음이 얼면 더 미끄러지실 테니까 얼음도 깨고 있어요. 기록적인 폭설에 영하 10도의 한파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천. 하지만 숨은 곳곳에서의 제설 작업과 복구 노력으로 빠르게 정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중구뉴스 고동혁입니다. 폭설이 내린 후 밤낮으로 제설 작업을 했지만 아직도 치워야 할 눈이 곳곳에 많습니다. 이에 중구 공무원들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중구 보건소 앞 이면도로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눈삽을 들고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매서운 한파에 바닥은 꽁꽁 얼어붙었고 쌓인 눈은 녹았다 얼기를 반복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눈삽을 들고 긁어낸 눈덩이를 화물차에 싣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도 빗자루로 보도블럭에 남은 눈을 쓸어냅니다. 지난 8일 중구 공무원들이 오전부터 제설 작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각 동별 치악지기 이면 도로를 중심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 구청하고 그 유관기관, 그다음에 뭐 보건소 이런 데에서도 그 담당동에 같이 나와서 지금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거의 한 2분의 1 이상이 나와서 지금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쌓여있던 눈은 바닥을 드러내고 눈덩이는 화물칸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에 하얀 입김은 금세 얼어버릴 듯합니다. 하지만 보건소를 찾는 임산부와 노약자들, 또 많은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보건소 앞이라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시고 또 학생들도 많이 통학을 하는데 차들도 많고 이렇게 여럿이 저에서 미끄러운 눈을 치우니까 마음도 뿌듯하고 뭐 좋습니다. 골목길 곳곳을 덮었던 눈은 사라지고 어느덧 예전 모습을 찾아갑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 제설 작업에 힘쓴 결과입니다.
이번 폭설로 교통마비 등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중구는 제설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구뉴스 김미라입니다.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에도 인터넷을 통한 좌석 예매가 가능해집니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고동혁 기자입니다. 인천 종합터미널입니다. 평일에도 불구하고 현장 창구는 표를 사기 위해 모인 승객들로 붐빕니다. 특히 주말이나 명절이 되면 현장 창구 앞은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입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천교통공사가 보관을 마련했습니다. 고속버스와 같이 시외버스에도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서울 남부터미널과 동서울터미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도입됐습니다. 터미널 매표소에 직접 오셔가지고 매표 창구에서 승차권을 예매를 하셨어야 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불편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한 겁니다. 온라인 예매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천시 교통통합 웹사이트인 인티스를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예매된 버스 티켓은 창구 옆에 설치된 11대의 자동 발매기와 매표 창구에서 발권됩니다. 예매 시간 단축은 물론 원하는 시간에 좌석을 예약할 수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굳이 뭐 미리 나와서 표 끊을 것도 없고 뭐 그 당일 나와서 딱 예매된 그걸로 하면 뭐 그 더 편리할 거 없죠. 온라인 예매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노선도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행 12개 노선은 그동안 비좌석제로 운영됐던 만큼 예매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좌석을 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그 비좌석제 노선은 교통카드라든지 아니면 창구에서 입석제 노선 승차권을 구입을 하셔야 되고 하루 평균 인천터미널 이용객은 13,000여 명, 이 중 시외버스 이용객이 60%가 넘는 8,000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시외버스 인터넷 예매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중구뉴스 고동혁입니다. 중구는 올해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로 모두 4억 4천여만을 책정하고 학교와 시설 30개소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는 보육시설 7개소와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9개소, 중학교 6개소, 고등학교 5개소 등 모두 30개소입니다. 지원 품목으로는 시장 품질 인증 계란과 한우 등 인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제공하게 됩니다. 구는 오는 3월과 9월 학교별로 지원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농축산물 사용 여부와 보조금 집행 상황 등 학교 급식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구보건소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2차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2차 예방접종은 인성초교와 연안초교 등 12개 초등학교 1,1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2차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초등학생은 오는 27일까지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초등학생 가운데 200여 명이 2차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다며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구 한중문화관이 2010년도 제1기 한국어 중국어 어학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한중문화관은 나날이 확대되는 중국과의 교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어학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개강하는 이번 강좌는 2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HSK반과 중국회화반, 초등학생반과 한국반 등 모두 4개 반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HSK반과 중국회화반은 입문시험 과정을 통한 합격자를 선발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 한국어반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이며 수강 신청은 1월 5일부터 1월 18일까지 한중문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풍력 발전과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시범단지가 인천공항에 들어섰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중수처리시설 부진에 태양광 100kW, 풍력 50kW를 설치하고 인천공항 진입도로 주변에 하이브리드 가로 등 30개를 도입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향후 중수처리시설에 연간 약 195MW시의 전력을 공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약 83톤의 탄소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10년 새해를 맞아 중국과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합니다. 군은 작년 7월 외교통상부와의 협의를 거쳐 여권 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종합민원실을 리모델링하고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여권 발급 창구에서는 신규 발급과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선 여권 사진 2장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여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지문대조 확인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개국한 중국 인터넷 방송이 주민들에게 유용한 행정 소식과 함께 다양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지역 밀착형 방송이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방송은 매주 구정 소식과 지역생활 소식, 스포츠 소식, 구정 홍보 알림판 등 전문 아나운서가 직접 전하는 중국 뉴스를 비롯해 매 회기마다 의회 활동 내역을 의정 뉴스로 제작해 알리는 의정 뉴스, 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 등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영상으로 보여주는 구정 홍보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국 첫 달인 지난해 7월 하루 평균 접속 인원은 346명이며 전체 4,153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2월에는 29,414명에 이르는 등 모두 92,341명이 다녀갔습니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수준 높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으로 자리를 잡겠다며 단순히 행정 소식만 전하는 딱딱한 방송보다 주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하는 따뜻하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문화예술 공연을 쉽게 접하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시립예술단이 직접 찾아가 수준 높은 연주와 공연을 펼치는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10년 1월 18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팩스와 공문으로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10년 1월은 전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2010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 자이며 납부기한은 2010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은 인천시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되며 인터넷이나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해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탄소포인트 제도 참여 과정을 모집합니다. 실시 분야는 도시가스입니다. 모집 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400세대입니다. 신청서 접수는 동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되며 신청 대상은 2년 이상 현주소 거주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중구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